네, 2020년 8월 3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갭 NABC 코딩을 진행하고 있죠. 원래 지난주에 뭐 3, 4일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말에 제가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느라 이번 주도 맞춰 이 코딩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해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을 계속해서 완료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요일쯤에서 코드를 올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원래 우리가 표준은행을 런칭을 한다. 이걸 표준화폐를 런칭을 하겠다고 한다면 팀을 구성하고 필드 테스트하고 임직원 구성하고 주주 모집하고 재단 설립하고 등등 은행 허가를 획득하고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진행을 해야 될 업무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주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프로그램 스스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코드를 구성해 봤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코드 업로드 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스스로 코드 스스로 설립과 운영되도록 그러니까 포팅되는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클라우드에 포팅하는죠. 클라우드에 포팅하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스스로 동작하도록 스스로 이렇게 팀도 구성하고 스스로 필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봤어요. 자 그리고 8월 한 달간은 원래 제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하느라고 이번 주는 이걸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간 제가 좀 휴식 가지고 다른 일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는 동안에는 뭐 휴식하는 동안에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릭스 강좌 녹화 중에서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녹화를 끝냈고 그리고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대학 과정에서 이 과목들 한 6과목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8월 한 달 동안에 웬만하면 녹화를 끝내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머신러닝 강좌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중등 3, 4년 차에 보시면은 머신러닝 과목들 이미 녹화된 것들 있고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 아니 녹화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 강좌들을 아마 한 10개 정도 녹화를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럼 한 달에 한 서너 개씩 하고 두세 개씩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전자권의 머신러닝 모듈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머신러닝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코딩만 계속했는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또 머리도 좀 식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마찬가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이번 한 달간은 요 강의 녹화하면서 제가 휴식을 좀 취하고 9월 달부터는 질병관리 인프라, 원격 진료 인프라 요런 익스텐션들 녹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당 아마 일주일이지 안 걸릴 겁니다. 아마 3, 4일 정도면 하나씩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 두 달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코딩이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전자유권 서비스, 각종 서비스와 익스텐션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두 군데에다가 요 포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유권 포팅이죠. 전자유권 포팅. 포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GitHub에서 그냥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겁니다. 요거 뭐냐니까 지금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에서 우리 표준은행의 용도에 맞춰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뒀는데 요 한번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들어와서 코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그러니까 표준은행 전용의 웹사이트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웹사이트이고 주소는 제가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IPO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w it works도 이 코드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도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설명드릴 것이고 자 무엇보다도 쇼미더 코드 이 부분이에요. 쇼미더 코드 해서 이 항목들을 몇 가지 주름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표준은행 관련해서 표준화폐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 코드가 작성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항목별로 다 나눠서 코드와 설명 영상을 하나 페이지당 하나씩 링크해 놓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쇼미더 코드 부분.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 요거 정리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하고 해서 이번 주말까지 쭉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것 하고 그리고 8월 말까지는
else 강좌 녹화하면서 코딩을 일단 8월 한 달 동안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